갈래로카 7, 우등을 보며 그리고 결혼할게. 둘다 주제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우등을 보며 10부터 볼게.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가난 안 좋지. 안 좋지만 가난이야. 그렇지만 이거 그냥 남루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남루하다. 이거 뭐, 옷 같은 게 해지고, 안종을 남루하다. 그러지, 그지? 남루하다는 것은 물질적 궁핍을 얘기하는 거고, 물질적 궁핍을 얘기하는 거고, 자, 외면적 모습이야. 외면적 모습. 외면적 모습이 조금 가난한 것. 그게 지나지, 그거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덩성이를 드러내고 있는 여름상 같은, 자, 저 눈부신 햇빛, 요건 눈부신 햇빛은 순수함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더 돋보이 함. 갈매빛은 진한 초록빛이야. 그런 진한 초록빛을 드러내고 여름산 같은 여름산 아주 짙고 푸르지, 그지? 자, 변함없이 역시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존재, 누굴까? 저 산이, 무등산이겠지. 여름산은 생명력과 건강함을 가지고 있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뭐가? 가난이. 가난이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다 가릴 수가 없대요. 인간 본연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 타고난 천성을 얘기하고 다 가릴 수 있으랴, 가릴 수 없다는 거지. 표현법은 묻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서리법. 청사는 그 무릎 아래 지란을 기르듯, 청사는 긍정적인 것, 지란 난초야, 난초. 청산이 그 산속에 난초가 있듯이, 자, 청사는 덕, 인내심, 희망,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럼 지란하고 뭐하고 연결되니? 우리 새끼들하고 연결되지, 그지? 목숨이 가다 가다 농물처 헤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목숨이 가다 가다 농물처 흐르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들으는 않고 들으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자, 목숨이 가다 가다 눈물처 휘어드는 큰 물결이 세차게 흐르는 모습이야. 휘어드는 큰 물결이 세차게 휘어드는 모습이 눈물처 휘어드는 이거 오후때가 이 오후때는 어떤데? 고난과 시련의 힘든 시기. 고난과 시련의 힘든 시기가 오거든 하고 힘든 시기를 가정했다, 그지? 내외들이요. 내외는 부부지. 부부진. 그때는 들으는 않고 들으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힘들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참고, 견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 요건 다시 말하면, 삶의 고통을 의연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여기는 목숨이 가다가 노을처 희어드는 오후 때, 이때는 목숨이 가다가다 노을처 희어든대. 목숨이 이태로워질 만큼, 목숨이 이태로워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거든. 그러면 어떡해요? 들은 않고 차라리 그 끝에 놓으라. 그냥 참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지어미는, 아내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 보고, 어떤 모습 같니? 다리를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자가, 아내가 누웠겠지. 남편이 다리를 내어주고 앉아있는 모습이 뭐지?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모습이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아비는 지음이 이마라도 짚혀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습이야.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이야. 고난을 극복. 어느 가시덤불 숲구렁에 놓을지라도, 이게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지? 자,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공간적 상황, 숲구렁 상황을 여기도 가정했지. 우리는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옥돌, 우리는 옥돌이야. 지금 가시덤불 속에 놓여있더라도 옥돌같이 생각하라고. 우리가 옥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품격 있고, 옥돌은 그러면 품격 있고, 고귀한 삶. 이라고 생각하라고. 청태라도, 청태 풀은 익긴데, 긍정적인 거야. 푸른 이끼, 뭐, 푸르른 생명력을 상징해. 푸르른 생명력을 상징하고, 자, 청태라도 자옥이 끼일 일일 것이다. 그러면 푸르른 생명력이 가득할 것이다. 힘들지만 어렵고 참고 견디면 희망이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은요, 많이 들어봤지? 결혼은, 자,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빌린단 말이야. 물질적인 모든 걸다 빌려. 모든 걸다 빌렸는데,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런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여자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빌려가지고 잡지 강구란에
자기 엄청 부자인 것처럼 광고를 내거든. 광고를 내는데 그걸 보고 여자가 찾아오는데 여자는 어머니한테 약속을 하고 오는 거야. 남자가 가난뱅이면 그냥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자 근데 여자가 보니까 큰 저택에 하인에 엄청 부자인 거야. 그래서 여자도 물질적인 가치를 보는 거지. 그러다가 여자도 아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그런 내용이야. 극본이야. 여자 자 이제 이게 남자가 다 빌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각자 모자돈 몇 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나면 옆에 하인이 있을 있다가 그걸 빼앗아 가는 거야. 자, 하인이 하나를 빼앗아 가는 거야. 여자 왜 남북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이해가 안 가니까 남 하인이 확 빼앗아 가니까 당장 해고하세요. 남자 하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 하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왜? 빌린 것이기 때문이지. 빌린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거지.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빌린 건 줄 알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지.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되돌려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기는 그냥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거 뭘까? 정신적 가치지, 그지? 불어나고 있는 것은 정신적 가치고요.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직의 구레한 소시품과 이런 것은 뭘 나타내겠어? 물질적 가치를 다시 할게. 이렇게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가치에 내가 중요성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로만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적 조건에서 지금 조건에서 벗어나 사랑에만 집중한다는 거고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하인 잠깐만 하인 돌아와서 두 남녀에게 우뚝 선다. 엄마 또 왔어요.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제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의무가 뭐야? 그 의무가 뭐죠?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이제 더 이상 여자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는 거야.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그 봉투 안에는 나가라고 적혀 있는 거야.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자, 경고문 정체가 이제 이게 남자의 정체가 폭로되고 위기를 불러오는 거야. 불러옴.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큰 저택에 있었거든.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빈틀트리임을 고백하는 거고 충격을 받는다. 왜? 남자가 사기꾼이고 빈틀트린 걸 알아가지고 사기꾼이라서 모두 빌린 것
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 반인 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자, 달님 같은 자연이지. 물건. 그리고 자연. 그리고 사랑까지도. 사랑까지도 모두 빌린 거라는 거야. 모두 빌린 거.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잠시 소유하고 있다가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 이 구두 한 짝은요,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을, 발에 신는다. 긴장, 이제, 이 큰 구두 한 짝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째는 비현실적으로 강조된 소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를 내쫓기 위한 도구고. 그 구둘발로 찬을 뜻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갈등이 고조되는 거지. 갈등이 고조되고.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을 약속하는 거야. 소중하게 여길 것을 약속하고요. 아, 어쩌면 좋아. 자, 여자의 갈등이지, 그지? 갈등, 고민이야. 어머니가 빈틀트리면 바로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 어쩌면 좋아하고 고민하고 아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 어떡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들고 뭘 맹세했다고? 남자가 빈틀트리면 바로 오겠다고 약속했거든. 글쎄 그건 탁상의 사진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리십시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장입니다. 젊었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왼쪽 요소,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과거의 흔적만 남긴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고. 사진이 왜 있냐면 앞에 있잖아. 앞에 부분에서 여자가 있잖아. 자기 사진, 젊을 때 사진, 그리고 어머니 사진, 나이 든 어머니, 중년의 여인 사진,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거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외모도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변해간다. 내가, 젊음도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자 이해 못하실 거예요. 걸려 어머닌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화까지 걸어 나간다. 잠깐만요. 덤은 뭐냐면 여자의 별명이고 여자가요. 자기가 앞에 자기 얘기를 하거든. 자기 아버지가 엄마 언니야 사랑하면서 덤으로 덤은 뭐야? 원래 산 물건 외에 더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게 아닌 거야. 자, 덤 하면서 이거 잠시 빌린 것을 강조하고 여자의 별명이고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덤으로 이 여자를 남겨준 거야. 그래서 별명이 덤인데 그게 자기는 굉장히 좋다 그랬거든. 여자가
덥 이렇게 불러 멈칫쓴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침묵. 더불어 더,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악의적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자, 악의적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얘기했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 뭐야?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는 거야. 결말 암시고, 자, 남자의 진심이 느껴진 거야.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려섰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게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 것 지금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잠시 빌려서는 거야.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틀틀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거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거 뭐야? 자, 모두가 덤으로 빌렸지요. 모두가 원래 모두가 빈털털이라는 얘기고, 빈털털이라는 얘기고, 자, 거기 지금 관객들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지, 그지? 구분이 없고요. 그리고 관객한테 이거에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시요? 잘 아꼈다.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관객을 그게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키면서 자, 관객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끌고 그의 긴장감 최고조에 이르는 거고, 자, 이 무거운 구둣발은요, 남자를 압박하는 현대사회의 물질적 요소고, 물질적 요소고, 이거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 친다. 자,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게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거 뭡니까? 당신이 정말, 그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려썼던 남성 관객에게, 앞에 관객에게, 남성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릴 거거든. 자, 그러면 관객에게 앞에처럼 주제의식을 인식시키는 거고요. 내 말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걸요? 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루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 누구야? 관객이야, 관객. 이 정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이게 이제 주제와 연결되는 거야. 아끼는 동안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랬다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 우리는 모두 이별하지 그지? 이별의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그렇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자, 여자가 남자의 진실된 말에 남자의 진실된 말에 설득된 거야. 설득된.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그룹발로 차이기 전에. 이랬어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말짱한 사기꾼은 여자의 아버지야.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이러면서 끝납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했고요.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